안녕하세요.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유사자폐와 자폐증의 차이라는 제목의 강의예요. 이게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 어려서 진단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 오진 내지는 그 잘못된 진단으로 남발되고 있는 게 가장 큰게 이제 발달 지연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발달 지연 패턴과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차이는 그 곡선을 그려가면서 그 강의를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걸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또 발달 지연이라고 이야기 오진되는 거 말고 그 다음에 이제 흔하게 얘기되는 게 유사자폐예요. 유사자폐. 유사자폐라는 이제 병명이 쉽게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사자폐에 대해서 오늘 다뤄볼 건데요. 좀 내용은 이건 의외로 간단해요. 제목은 이제 유사자폐와 자폐증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쓰여있고 부제 이렇게 놨어요. 반응성 애착장애, 미디어 증후군 등 유사자폐와 자폐증 구별해보기. 이게 이제 제목을 이렇게 다는 이유는 뭐냐면 유사자폐라는 건 사실 병명이 없는 내용이에요. 세상에 유사자폐라는 병명은 없어요. 이게 왜 통용이 되고 있는지 이해가 잘안 되는데 이게 자폐하고 비슷한 모양을 보이는데 자폐는 아니다 이런 개념에서 유사자폐라는 병명을 일선에서 쓰고 있는 거죠. 의사들은 거의 안쓸 거예요. 근데 아마 이게 센터에서 그 일하는 치료사 선생님들이나 아마 심리를 상담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께서 이제 유사자폐라는 병명을 다 쓰는 것 같아요. 이게 유사자폐로 다뤄질 수 있는 이제 병명이 이런 게 있는 거죠. 반응성 애착장애, 미디어 증후군 이러한 병명이 이제 그 유사자폐라는 범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반응성 애착장애나 미디어 증후군이라는 병명을 쓰는 분들은 계시더라고요. 그 일선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심지어 정치과 선생님들도 이런 병명을 쓰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되게 엉터리거든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유사자폐로 진단되는 반응성 애착장애나 미디어 증후군으로 진단되는 오진되는 자폐증 증세를 이제 자폐증과 구별해 보기라는 주제예요. 이게 그 유사자폐가 진단이 우리나라에서 남발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가장 큰건 이거예요. 엄마들의 자책감 더하기 자폐에 대한 공포감. 이게 이제 자폐라는 진단을 받는 것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예? 공포감이 있어요. 왜냐? 자폐 불치론에서 오는 공포감이에요. 자폐는 낫지 않은 거니까 평생 아이가 자폐로 살 거야. 이게 막 엄청나게 공포감으로 다가오는 거죠. 근데 자폐이긴 자폐지만 유사자폐라고 그러면 이건 나을 수 있는 걸까요? 이런 생각이 희망이 이제 실리니까 유사자폐라는 병명을 선호하는 거예요. 자폐라는 병명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엄마들이 착해갖고 이제 자기 때문에 생겼다라는 자책감을 항상 가져요. 참 이건 백이면 백, 모든 부모님들이 이런 걸 갖는 것 같아요. 진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한테서 유전된 게 아닌가, 내가 잘못 길린 게 아닌가, 이런 자책감이 베이스에 항상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사자폐라는 병명이 이제 파고들 여지가 되게 많은 거예요. 부모가 양육에서 이제 잘못된 게 원인이 된다는 이야기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어찌 보면 낭만적인 이야기예요. 엄마들이 부모들은 인식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치료사나 의료인이 이런 유사자폐를 갖다가 유행시키고 있어요. 유사자폐라는 병명을 갖다가 부모들이 사용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유행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이건 자폐에 대한 이해 부족이 근본 원인이에요. 이게 자폐는 선천성 질환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어서 성장 중에 정상적인 아이가 퇴행을 하면 유사자폐로 오진을 하더라고요. 얘가 이제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얘가 정상 발달했었어요. 돌 지나면서 얘가 퇴행을 했어요. 이런 건 유사자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치료사들이 이런 걸 많이 해요. 의료인들이 이제 유사자폐라는 얘기 안 쓰죠. 어쨌든 그래서 그 자폐가 아닌 다른 병명을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경로에서 얘기하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퇴행성 면역 질환이에요. 신경 퇴행성 면역 질환이라고 신경 면역계 퇴행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퇴행을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오진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제 부모가 자책감에서 증세를 얘기하거든. 꼭 아이가 퇴행할 때쯤이 보통은 이제
그돌 전후로 퇴행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 보니까 돌 이후에 이제 동생이 생기면서 뭐 아이를 갖다 미디어에 노출시키고 방치했다라는 육아방치 현상을 부모가 막 고백을 하니까 부모 호소를 근거로 해서 아 이거 아동이 방치되면서 생겼구나 이래갖고 이제 유사자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이제 이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아이가 치료 중에 호전이 되니까 좋아져? 좋아지면 자폐가 아니네? 이러면서 유사자폐라는 얘기도 쓰더라고요. 이게 그래도 한 5, 6년 전에는 되게 많았는데 요즘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요즘은 그 DSM-5의 진단 체계가 많이 보급이 돼서 그런지 인식도 확장돼서 그런지 유사자폐라는 병명을 들고 오는 환자분들이 많이 줄긴 했어요. 많이 줄긴 했지만 인터넷을 뒤져보는 엄마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의사하고 이야기하는데 유사자폐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유사자폐에 대한 인식을 정리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유사자폐로 오인되는 제일 첫 번째 병이 뭐냐? 반응성 애착장애예요. 자기 애가 반응성 애착장애라고 얘기하면서 오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응? 그러니까 이를 반응성 애착장애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제 그 아이가 부모가 방치를 했다는 거죠. 육아를 갖다 신경 안 쓰고 그냥 비디오만 틀어주고 미디어만 틀어주고 동생만 보고 동생이 태어나서 동생만 보다 보니까 아 여기 있네 패턴이 부모들이 이야기하는 패턴이 이래요. 아이가 정상 발달하던 아이였는데 정상적인 육아 과정을 거쳤을 때는 괜찮았었는데 거쳤었는데 동생이 출생하거나 부부가 불화로 아동이 방치되고 나서 아이들은 급격하게 퇴행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애를 케어하지 못해서 생긴 거니까 이걸 아 부모가 케어하지 못해서 아이가 자폐하고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반응성 애착장애다. 이제 이런 식의 결론을 갖다 인터넷 뒤져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반응성 애착장애의 사전적 개념을 한번 볼게요. 이게 제가 소아정신의학이라는 책에서 그대로 베껴온 거예요. 중간에 좀 잘라먹은 건 있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신생아 시기부터 나타나는 육아 기피와 태만, 구타 학대 현상으로 어머니와 애착 형성에 실패하여 언어와 기타 발달의 지연 현상이 초래되는데 자폐 아동처럼 보인다. 그래서 애가 자폐 아동처럼 보이는 건 맞는데 뭐가 원인이냐? 저거예요. 육아 기피가 구타나 학대 현상까지 보는 거예요. 그냥 애를 절대 안 돌보는 거예요. 응? 기피나 태만, 그 다음에 심지어 학대까지 듣는 이 정도의 현상이에요. 그것도 언제부터? 신생아 시기부터. 이런 두 가지가 누적적으로 됐을 때 아이가 발달을 갖다 점점 안 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응성 애착장애는 돌 때까지 내가 잘 봤는데 그 다음 안 봤어.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예 우리 신문에 보도되는 수준의 그 거의 범죄 정도 아동 학대 범죄 정도 수준의 이 육아 환경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돌 정도까지는 잘 봤는데 동생이 생겼어? 그러면 오히려 애한테 이 사회성 자극이 가지. 이게 그걸로 인해서 애가 방임 학대가 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게 결론을 얘기하면 아동 범죄적인 수준의 학대나 방임이 신생아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된 경우에 형성되는 질환이에요. 이게. 가장 전형적이라면 이제 이런 거죠. 늑대가 키운 소년. 응? 그 늑대 소년이나 늑대 소년들 발견되면 발달 지연이 있거든요. 사람하고 상호작용 안 하죠. 응? 근데 이런 애들 데려다가 상호작용을 시키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르게 습득해요. 빠르게 하면서 습득하면서 정상 발달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반응성 애착장애가 연구된 건 전쟁 고아들이 발달 지연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연구한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가 정상적으로 육아할 때 약간의 방임한 거 이거 갖고 한게 아니라고 애초에 완전히 고립되고 분리되면서 부모하고의 관계 형성을 전혀 못하는 아이들 전쟁고아들이라고 현대 사회에서 부모가 명확히 있는 경우라면 이런 케이스들은 아니에요. 늑대나 뭐 전쟁고아 이런 경우 아니니까 어떤 경우에 형성되냐면 아동 학대형 부모들, 아동 학대 영유아들. 요즘 뭐 가끔 뭐 신문에 막 눈살 찌푸리는 사건들 나는데 그 정도나 됐을 때에 우리는 반응성 애착장애를 갖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신의 아이가 반응성 애착장애라고 생각하면서 막 자책하는 부모들 중에 이런 부모들 없어요. 그런 거.
지속적으로 아이를 학대했거나 지속적으로 방임한 경우 없어요. 일시적으로 부부관계가 안 좋아서 뭐 잠시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런 단기간의 방임으로 아이가 반응성의 적장애가 나오지 않아요. 이 반응성 애착장애의 성장 곡선을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 반응성 애착장애는 여기서 저번에 이제 보여줬던 곡선들인데 정상 발달 곡선과 발달 제어 곡선이 이게 파란 거죠. 약간 느리지만 이 발달 장애 곡선이 빨간 건데 이런 거예요. 정상 발달보다 점점 느려지는 거죠. 점점 느려지는 이 곡선. 이 반응성 애착장애의 곡선도 이런 발달 장애 곡선과 같다고 봐야 돼요. 점점 애가 정상 발달보다 느려지면서 관심이 없어져가는 패턴이 자폐하고 비슷하다, 행동 양식이 이런 거죠. 근데 제가 누누이 얘기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이런 발달 장애 곡선하고 달라요. 반응성 애착 장애 곡선하고도 다르다고. 뭐냐, 가다가 정체를 해요. 이렇게 정체를 하면서 퇴행을 하다고 있던 현상이 없어지기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반응성 애착 장애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유사자폐로 오인되는 두 번째 질환이 미디어 증후군을 얘기를 해요. 아, 우리 아이가 미디어를 봐서 그렇다든지. 이 미디어 증후군을 갖다가 어느 뭐 대학병원에 유명하신 분이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분이 자기가 그 논문을 써서 그랬는가 뭐 모르겠는데 이거 족보에도 없는 질환이에요. 난 이게 자꾸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해할 수가 없는데 명명백백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한테 미디어 증후군이라는 병명을 갖다 붙여갖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참 속상한데 이거는 이건 정말 족보에도 없는 질환이에요. 병명이에요. 근데 이게 대충 얘기하면 이런 거거든. 미디어의 노출이 심하게 돼서 아이가 상호작용의 제한과 발달 지연이 나타나는 주장인데 이거는 아이가 뭐 이런 거예요. 미디어에 관심이 꽂혀 있다 보니까 상호작용은 좀 덜할 수는 있어. 근데 절대적으로 전체적인 퇴행 현상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던 말이 소실된다 이런 게 있을 수 없다고, 하던 눈맞춤이 소실된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아이가 그냥 무관심해지고 무표정해질 수는 있겠지. 예? 이런 전체적인 신경퇴행 현상은 있을 수가 없어요. 미디어 증후군이라는 병명도 사실 의심스러운 병명이지만 요즘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미디어 증후군을 이해한다면 인터넷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 현상으로 이해한다면 조금 나을 거예요. 이거는 그나마 병명이 요즘 등재되어 있는 병명이니까. 이게 이제 강박적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몰입해서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질적 저하가 초래되는 거죠. 애가 막말로기면 엄마 아빠가 안 놀라 그러고 계속 스마트폰 보고 인터넷만 보고 게임만 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현상이 이 사회성 발달이 약간 느려지거나 왜곡된 현상은 있을 수 있지만 신경학적으로 이상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만약 눈맞춤이 완전히 소실된다든지 하던 언어가 엄마 아빠 하던 애가 사라져버린다든지 그 말이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 이제 미디어 증후군은 이게 해결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미디어를 제거해버리고 금방 해결돼, 금방. 예? 미디어를 갖다가 이제 안 보여준단 말이에요. 스마트폰을 안 보여준다든지 텔레비전을 치워버린다든지 이런 노력을 했더니 애가 금방 눈맞춤을 하고 사전에 언어가 다 오고 완전 정상이 된다, 한 달 이내. 뭐 이러면 이게 미디어 증후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폐 애들을. 응? 없어지면 눈맞춤이 약간 올라오지만 정상적으로 올라오지 않아요. 예? 없어지면 이제 엄마하고 놀이가 되니까 조금 상호작용이 늘지만 완전히 정상이 한 달, 두 달 내에 확 정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이게 미디어 증후군으로 내가 미디어를 많이 보여줘서 유사자폐야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들 많은데 이것도 없어요. 이제 결론적인 걸 말씀드릴게요. 자폐는 신경면역계 퇴행성 질환이에요. 여러분 정상 발달 중에 정체가 된다. 아까 곡선에서 가다가 휘어져서 제자리에 머문다. 이때 생각해 볼 건 이런 거예요. 내가 범죄적인 아동 범죄적인 수준의 방임과 학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아이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예요. 만약에 정상 발달 중에 아이가 퇴행을 했다. 있던 기능이 사라진다. 이는 무조건 자폐 스펙트럼 장애예요. 신경 퇴행 현상을 만들 아동 질환은 없어요. 반응성 애착장애, 미디어 증후군 이런 걸로도 만들어줄 수 없어요. 결론을 말씀드려 볼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유사자폐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반응성 애착장애 우리 관찰할 수 없어요. 아주 특수한 케이스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아이한테 애정이 있어갖고 이 자료를 찾아보는 부모들한테 반응성 애착장애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미디어 증후군도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 어린애들한테 이건 택도 없는 얘기예요. 결론 오늘의 결론 뭐냐? 유사자폐란 이야기를 머릿속에 지우세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민할 때쯤 되면 그냥 아이는 자폐인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자폐인 겁니다.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